지방세포 옆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포 옆에 있는 혈관에 타고 우리 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신 건강을 위협합니다. 반드시 독사를 제거할 방법을, 해결 방법을 알아가셔야 합니다. 아, 네. 네, 지금과 같은 여름철 이 독사를 타파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몸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. 이름하여 독살이 부르는 건강 3단 독화살. 아유, 독살이. 자세하게 설명해. 독살이 부르는 건강 독화살. 첫 번째는 몇 번을 찍을지 모르겠다. 이게 뭐예요? 체내 콜레스테롤 증가예요.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건강을 망가뜨리는 주적이라고도 하죠.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게 됩니다. 자, 이 LDL 콜레스테롤은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. 피자체를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만들면서 혈관벽에 쌓이기가 쉽죠. 그래서 혈관과 관련된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악질 콜레스테롤이거든요.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체내에 많아지면 동맥경화와 고혈압과 같은 혈관 질환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요. 독살이 내뿜는 염증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비만을 좀더 심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독살이 부르는 건강 독화살, 그 다음은요. 바로 심뇌혈관 질환입니다. 두 개나 꽂혔어. 특히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데요. 최대 87%까지 올라갑니다. 최대 87%까지 올라갑니다. 네. 저도 살찌면서 혈관 건강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거든요. 네. 20kg 쪘을 때 네. 그때 전에는 없었던 당뇨가 찾아왔어요. 그래서 특히 저희 친할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고지혈증 앓고 계셨고 굉장히 몸집 비만이셨거든요. 심근경색으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. 그러니까 그런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그때 더 독살의 그 위험성을 절실히 느끼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됐죠. 예. 이 독살이 가져오는 건강 독화살 그 마지막은요. 네.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바로 암까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.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의 경우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10여 가지에 달하는 암의 발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야.